경제를 보는 눈. 곽수정의 생생 경제. 아하 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진리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세계의 부자들은 왜 상속보다 기부를 할까요? 우리나라 연예인 가운데 차인표 신혜라, 션 정혜영 부부는 기부천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자녀도 많은데 재산을 물려줄 생각은 안 하고 기부를 계속하는 걸까요? 바로 기부가 상속보다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뜻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특히 외국의 재벌들은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게 결코 자녀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은 재산 몇십조 원 가운데 절반은 기부하겠다고 밝히고 기부 캠페인인 기빙 플레이지를 이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빌 게이츠와 미국 석유업계 거물인 피켄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피켄스는 나는 돈을 벌고 쓰는 것을 좋아하지만 물려받은 재산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며 참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세계적 면세점 업체인 듀티프리 쇼퍼스의 창업자인 척 피니는 몇십 년 동안 재산 몇조 원 가운데 거의 모두를 익명으로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는 15달러짜리 플라스틱 시계를 차며 호르만 식당에서 자주 식사했는데요.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등 절약을 강조한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런 기부는 꼭 재벌들만 하는 걸까요? 기부는 몇억 원 또는 몇천만 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돈 몇천 원이라도 기아돕기나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다달이 통장으로 입금시켜주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기부임에 틀림없습니다. 기부는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며 알게 모르게 사회 경제 평균화를 이루는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또 기부는 돈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봉사를 하는 것도 기부에 해당합니다. 돈이 아니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기부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마음. 무엇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중요한 옛날 성인들의 말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3일 동안 마음을 닦으면 천년의 보배가 쌓이고 100년에 걸쳐서 재물을 탐하는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햇살에 비치는 먼지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글만 좋은 글만 읽고 실천을 안 하냐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요. 글쎄요. 기부라는 것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왜 기부를 할까? 또 조금 전에 이 피켄스라는 사람은 나는 돈을 벌고 쓰는 거 좋아하지만 물려받은 재산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저는 물려받은 재산 있으면 좋아라면서 받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겠죠. 상속도 좋고 기부도 좋습니다만 제가 받고 가지고 있는 것 결국 이것이 제가 영원 무궁하게 운하계를 뚫고 지나가면서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게 기부가 되었든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헌납이 되었든 모든 것이 다 원래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좋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영원무궁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위안을 삼고자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중에 언젠가는 증명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의미 있고 뜻 있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일 동안 마음을 닦으면 그 마음을 닦은 것이 천년의 보배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마음을 어떻게 닦는가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제가 조금 전에 이 YTN 라디오 예스를 소개해드리면서 조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 티켓 드린다고 가격이 한 10만 원 넘지 않겠나 했더니만 호한나 씨가 저희 그 생생경제 메시지에 예스 메시지로 찾아보니까 11만 원 정도 남아있는 티켓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보내주셨네요. 그렇다 그러면 두 장 보내드리면 20만 원짜리네요. 그죠?
자, YTN 라디오 앱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설치하시고 또 여러분이 재방송을 들으시거나 다른 라디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시고 메시지 주시면 스태프들이 추첨을 해서 10월 5일 고양시에서 열리는 조용필 투어 콘서트 헬로 티켓 드립니다. 이 가을날 밤에 여러분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을 닦으시면 천년의 보배를 만드시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휴대전화 이용하는 0945번 그리고 트위터, 웹사이트 다 유용하니까요. 여러분 편하신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라서 뭐하냐고? 더 빨리 생각하고 더 빨리 행동하고 더 빨리 도전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으니까 이것이 SK텔레콤이 더 빠른 LTA를 더 빨리 당신에게 전하는 이유. LTA는 SK텔레콤. 박수종의 생생경제.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에게 공부 잘하면 아빠가 자전거 사준다 아니면 롤러브레이드 사줄게 약속을 했다가 정말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갑작스럽게 들어갈 돈이 생기게 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녀를 앉혀놓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실망스러워서 눈물을 뚝뚝 흘릴 수도 있습니다만 충분히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이해할 걸로 보입니다. 그거는 그거고요. 정부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20만 원씩 드린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도입 단계에서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기초연금 도입 계획, 이게 이야기가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초 공약에는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드린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오늘 최종 발표된 방안에 의하면 70% 노인에게만 드리고 금액도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서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예.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국민연금을 얼마나 열심히 냈냐에 따라서 설정하겠다는 겁니까? 그 차등 지급의 방식이 이제 공개된 건데 국민연금의 네. 가입 기간과 연동해서 많이 깎습니다. 올해 가입하면 많이 감액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올해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불이익을 많이 당하게 되는 그런 방안이죠. 며칠 전에 저기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셔갖고 오건호 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대선 공약집에 분명히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 주겠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도 예. 그렇게 약속받은 걸로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약속이 어긋났나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네. 공식적인 이유는 오늘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 전반이 어려워지고 세수가 부족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약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이 말은 애초 2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은 분명했는데 네. 당선된 이후에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져서 네. 불가피하게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오늘 대통령의 공식적인 설명이고요. 네. 엊그제 새누리당 항우여 대표의 설명은 네. 애초 이 공약은 20만 원 주는 게 아니었다. 예? 이런 두 가지 설명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 말이 옳은지 황우여 대표 말이 옳은지 모르겠는데 네. 황우여 대표가 근거를 잡고 있는 건 공약지기의 집에 보면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다는 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런 문구가 하나 있어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 운영하겠다. 그래서 황우여 대표는 이 통합운영이라는 말의 진정한 뜻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거다. 국민들이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어를 아는 대한민국 사람이 어찌 그거를 그렇게 이해합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이 거리 곳곳에 현수막에 모든 노인한테 20만 원 드리겠다 그러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TV 토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만약 그런 거라면 황우여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국민들한테 알렸어야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또 어느 게 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과는 국민들은 모두 다 20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었고
오늘 발표된 방안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질문 예정에 없는 질문을 하나 좀 여쭙고 싶습니다. 20만 원 받으면 노인분들은 최저 생계할 수 있습니까? 물론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자, 이렇게 도움은 되시겠지만 많이 부족하죠. 도움은 되시겠지만 부족하다. 또 문장을 놓고 황우여 대표의 이 천재 같은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말 문구에 숨어 있는 뜻을 그렇게 또 발견해 내시니까 제가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데 어쨌든 방쪽 공약이 됐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또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국민연금의 근간까지 흔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장 내년에 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의 70%가 받고 있습니다. 네. 기초노령연금 10만 원을 받는 70%의 노인 중에서 90%, 복잡합니다만, 그러면 전체 노인 중에서는 한 60%가 20만 원을 받게 돼요. 네. 그런데 이거는 내년이 그런 거고요. 예. 지금 정부 방안에 따르면 시간이 흐를수록 20만 원을 받는 노인의 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 그리고 가입기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내년은 60%의 노인이 받지만 계속 줄어들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예. 가입 기간이 15년을 넘으면 이제 20만 원에서부터 감액됩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우리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들은 나중에 은퇴할 때 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 좀 넘을 거라고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네. 있어요. 예. 근데 거의 대부분 20만 원을 못 받으시는 게 되는 거죠. 20대부터 50대에게는 현재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이 있는데 예. 지금은 10만 원이에요. 금액이. 그런데 예. 예. 앞으로 15년 후인 2028년에는 현재 금액으로 20만 원 주는 것으로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지금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니지만 지금 50대 이하의 분들은 이제 10년, 15년 후면은 이제 은퇴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텐데 네. 정부 방안이 아니고 오늘 나온 정부 방안이 아니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만약에 그대로 둔다면 예. 2028년에는 전체 노인의 70%가 동일하게 2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예. 지금 정부 방안에 의하면 가입기간이 15년 넘는 사람들은 이제 감액을 당하게 되니까 예. 오히려 현행 국민 기초노령연금법에 비해서 더 손해, 불이익이 가게 되죠. 참, 이, 만약에 국가가 이렇게 계속 나온다면, 국민연금 의무 증세에 가면서 너무 국민들이 차별받게 되고, 연금은 의무적으로 내긴 내고, 돈은 차별적으로 받게 되고, 이게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국민들한테 한편에서는 부담스러운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의무 가입해야 되고, 또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권정하는 이유는. 네. 이제 고령화 시대의 노후를 전체 사회가 같이 책임지자 그렇죠. 젊었을 때 돈을 내고 기업도 돈을 내고 국가가 관리해서 노후를 보장하는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제도예요. 네. 지금 당장은 부담이 되지만 미래를 대비한 아름다운 제도인데 예. 지금 자꾸 우리 가입자들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네. 제도를 운영해야 될 정부가 이렇게 자꾸 제도 불신을 부추기면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에 가치가 훼손되고 또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이 커지면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약해지죠. 그러면서 거의 그게 이제 사실 저는 제일 크게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 손자 손녀들 오면은 용돈 만 원, 2만 원 주는 걸 행복으로 느끼시는 게 우리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죠? 예예. 그러면 우리는 아예 이번에 연금 받지 않고 우리는 열심히 국민연금만 내겠다. 그러면 미래 세대 너희들이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 또 손자 손녀가 될 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래 세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예 연금 안 받겠다. 이만 저것만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가 그 2007년도 이전까지는 예. 국민연금만 있었어요. 공적연금에서. 예. 이제 국민연금 단일체계였는데 기초연금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두 가지 연금, 이원체계를 그러네요. 저희가 구성했는데 이건 굉장히 잘 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 국민연금은 가입하고 연동돼 있어요. 그리고 또 보험료를 많이 그렇죠. 내면 즉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더 많이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공적연금 제도이지만 노후 대비가 계층 간의 격차를 재생산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도 못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기초연금으로 안전판으로 네. 맨 아래층을 동일한 금액으로 10만 원 혹은 20만 원으로 깔아주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에 따라 가입하고 받는 국민연금이 그 위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2층 체계가 있어야
노후 빈곤과 혹은 고령화 대비에 틈새가 안 생기는 겁니다. 글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연금을 포기해버리면, 네. 이제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20만 원 가지고 과연 20년 뒤에 20만 원이 이게 도움이 될 거냐는 거죠. 뭐, 양면이 있는데요. 물론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없으면, 또 어떡할 것인가 이런 이제 문제가 닥치는 거죠. 그래서 재정이 허락하면, 네. 뭐 더 많은 돈을 드려야 또 좋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10만 원 사실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20만 원까지 가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만 원 도달하고, 예. 결국은 저희가 이제 국가 재정을 늘려야 되겠죠. 그런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지고, 예. 기초연금 괜찮더라. 예. 근데 좀 작더라. 예. 그러면 이제 그 노인 세대, 젊은 세대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차곡차곡 갈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20만 원에 20만 원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니까요. 예. 간단하게 조금씩 예. 간단히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무상보육, 무상급식 요새 무상자 많이 들어가고요. 반값 예. 등록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자체들이 예. 감당을 해야 되는데 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중앙정부도 문제지만 지자체가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다 대응 예산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영어로 매칭 펀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무상보육은 중앙정부가 결정해요. 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을 올리는 것도 중앙정부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자기 몫만큼이 자연적으로 올라갑니다. 네. 근데 지방정부는 세입 권한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른바 무상보육이 보편복지가 확대되면서 오히려 이 유탄, 부메랑을 누가 맞냐, 맡고 있냐면 지방정부가 맡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정부가 아주 아우성이죠.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업들이 한 500조 원의 유보자금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 기업은 부자라서 어느 정도 돈은 좀 여유가 있지 않나 싶은데 경제성장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기업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고 없는 국민들 호주머니는 짤 만큼 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보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김대리, 내일 아침까지 부탁해. 볼트 에너지. 야근이 맛있다. 아, 과제 3개, 시험 2개. 아, 잠은 다 잤네. 볼트 에너지. 공부가 맛있다. 맛있는 에너지 드링크. 볼트 에너지.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하고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에서 5%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News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 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크립션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 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YE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또 메시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며칠 사이 10월 5일까지인가요? 그 전까지 대박인 상품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상품도 받으셔서 가을하늘, 가을밤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쇼핑하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 외식하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 영화 보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 재미 보러 간다. 바우하우 바우하우. 패션그룹 형지의 30년 노하우. 장안동 프리미엄 쇼핑몰. 바우하우 바우하우. 바우하우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지금 복지 공약 후퇴 논란이 이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걸 느끼시겠죠. 이 모든 논란도 집값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자녀분들이 취직이 잘 되고 하면 다 사라질 문제들입니다. 사라질 문제인데 그중에서 핵심인 이 주택시장에 대해서 요새 고민들이 상당히 또 많죠. 그래서 공유형 모기지로 내 집 마련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알짜 부동산 시장 정보시간 꾸며봤습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근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김 대표님, 이 공유형 모기지 상품 이게 뭡니까? 일단 정부가 초저금리론가 1에서 한 2% 정도의 장기 대출을 해줘서 집을 지금 못 사는 그 서민들한테 집을 사게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한테 해당이 되긴 합니다만 네. 관심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서프라임 모기지 삶 형편이 안 되는 사람한테 저금리로 대출해가지고 집 사라 그랬다가 폭삭 내려앉았는데 이거 그렇죠. 불안한 거 아닙니까? 글쎄 이제 이게 최장 한 20년까지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어떤 물가 상승력이라든지 일단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20년 후가 되면 현재 집값보다는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소비자들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신청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우선 생각보다는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관심 끄는 데도 성공을 했고요. 예. 우리은행 쪽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콜센터에 전화 상담도 받거든요. 예. 전화를 했다가 한 5분에 10분 정도가 돼야지만이 통화가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그 수익하고 손익 공유액이 있는데 수익 공유액에 관심이 조금 많은 걸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20년간 1.5%로 장기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20년 후가 되면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집값이 좀 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지금 판단하고 있고 이게 상담자들이 좀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이제 집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 40대 네. 50대 전세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20대 30대 젊은층도 상당히 관심이 많게 지금 저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익형 그다음에 손익형 이게 뭡니까? 우선 그 수익을 나누는 거에 따라 좀 틀리거든요. 네. 그 수익공유형은 수익만 그러니까 손실은 집주인이 그냥 고스란히 부담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손익공유형은 나중에 집값이 손실이 있을 경우 수익 금융권하고 집주인이 공유로 둘 다 똑같이 그 집값 손실을 진다는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내게 맞는 상품을 고르려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우선 이렇게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예. 이제 여기에 맞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만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담자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9월 23일부터 상담을 했는데 예. 첫날만 한 1,4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다고 상담했다 하고요. 예. 여기 이달 말까지 상담하는데 상담자가 제가 볼 때는 한 몇만 명 정도 될 거로 보여져요. 예. 3,000명 대상자를 뽑는데 상당히 그 경쟁률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당첨 대상 끝. 대출 대상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심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지원 필요성, 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세대 원수, 자산 보유 현황, 그다음에 상환 능력을 많이 보죠. 근데 신용 등급이라든지 소득 대비 대출, 그다음에 대상 주택의 적격성, 그러니까 단지 규모라든지 노후도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 분석을 해가지고 대출 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대출 대상자의 끼기가 사실 우리가 로또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예. 지금 상황으로 상당히 그 상담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월 1일 날 그 하루 10월 1일하고 2일 날 그 접수를 받거든요. 예. 인터넷 접수로만. 그래서 아마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5,000명만 선착순으로 받기 때문에 예. 그 일단 그 사전 예약 그 사전 그 대상자에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000명 선착순으로 받는다는 건 신청을 받는다는 거겠죠? 그렇죠. 신청을 1차적으로 받아가지고 예. 거기서 또 4,000명 걸어가지고 또 4,000명 중에서 또 적격 여부로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 3,000명한테 이제 대상자를 통보를 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3,000명 대상자 고르기 위해서 이게 형평에 맞게 하려고 그러면 정부나 이런 공유형의 정책을 내는 건설업체와 모두가 다 함께 아예 그 자격 조건, 대출 자격 조건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을 공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그 심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예. 지원 필요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주택 기간, 세대 원수, 자산 보유 현황, 장애인, 다문화, 신혼 노인, 부양가구, 가점이 이런 게 있고요. 상환 능력, 그다음에 대상 주택의 적격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네.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오픈이 된 어떤 그 조건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어느 누구를 뭐 봐주고 안 봐주고 이런 건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아니 저는 이것도 이상한 이야기 될 수도 있지만 전투기 F-15 사이언스 이글 그 하는 것도 보면서 저는 국가 전략 사업도 저렇게 이상하게 하는데 싶었어요. 이건 서민들이 이렇게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뭐 부정이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이제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관심을 끌게 되면 정말 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한정된 상품이지만 그렇죠. 실제 부동산 거래에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아. 우리가 2009년에 보금자리 주택을 내놨을 때 예. 모든 그 집을 사는 사람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금자리 주택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예. 이것도 생애 최초 구입자들만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생애 최초 구입자들한테는 엄청난 혜택이고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히 지금 뭐 이렇게 시장이 좋지는 않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취득세 감면을 한다고 했다. 이것도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논의가 되고 아직 해결이 안 됐고 예.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신축 운영을 한다고 그래갖고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9월 정기국회 때 부동산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된다 하면 예.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다시 또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계속 또 반복되는 아. 상황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번 그 수익하고 공유형, 손익공유형 예. 그 모기지 상품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굉장히 혜택이 크지만 예. 시장 전반적으로 앞서 말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예. 시장 전반적으로 좀 가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세 가격 말씀을 하셨는데 가슴이 예. 또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년도에도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저런 전제를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시나리오를 예. 두 가지 보고 있는데 하나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예. 그게 현재 실효성이 있든 없든 모든 소비자들한테는 그게 지금 상당히 어떤 이슈거리가 돼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다주택 중과세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직면에 있는 취득세 감면 이런 것들이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큰 이슈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크게 역할일 걸 보이거든요. 예. 지금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만만치 않다는 얘기는 통과가 큰 틀에서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면 네. 이 집을 사는 사람들이 야 이게 집값 불안해서 집 사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올 겨울 내년도 봄 전셋값은 상당히 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이 한쪽을 막기 위해서 다른 쪽을 눌렀는데 또 다른 쪽에서 구멍이 나 새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펑펑 새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정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라고 감안을 한다 치더라도 주의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상품이 상당히 좋긴 한데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출 대상자가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급선무라고 보이거든요. 네. 우선 인터넷 접수로만 받기 때문에 접수 전에 우리은행에서만 하거든요. 우리은행에 인터넷 뱅킹 가입을 해놓은 게 굉장히 좋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대출 종류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가중치가 다 들립니다. 그래서 내게 맞는 모기 상품이 뭔가를 골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수익이든 네. 손익이든. 그래서 대출 심사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모기 종류에 따라서 대출 평가 가중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 공유형 같은 경우는 상환 능력을 많이 보고 있고요. 네. 또 손익 공유형 같은 경우는 주택 적격성, 예를 들어서 단지 규모라든지 노후도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에 이런 점들을 착안해서 내가 나한테 맞는 어떤 그 모기 상품들을 골라야지만이 이번에 그 대출 자격 대출 그 적격자 이렇게 통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고심해서 골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 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정의 생생경제. 참 좋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정책 아무리 그래도요. 이 집값이 오르고 취직 잘 되면은 이 복지정책 누가 하라 그래도 신경 안 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동산 이야기는 방금 김학권 대표와 나눠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일자리 문제 시간입니다. 취업 내비게이션 인크루트의 서명 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반기 공채 시장 지금 뜨겁죠? 뜨겁지요. 사상 최고의 공채 경쟁률 맞습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KT가 네. 지난 16일 마감한 하반기 대주 신입사원 공채에서 300명 모집하는데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4만 5천 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예. 이 경쟁률로 이제 치환해서 표현하면은 150대 1 정도 되는 거고요. 예. 현대중공업 어허. 역시 500명 뽑는데 예. 지원자가 몰려서 60대 1. 뭐 웬만하면 지금 3만 명, 4만 명 정도가 몰리고 있는 상황 같아요. 네. 하나그룹도 550명 모집에 4만 5천 명이 몰렸다고 하고요. 네. LG전자처럼 일부 기업들은 입사 지원 마감일 날 서버가 네. 다운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버가 다운될 정도면 야 이거 진짜 소위 말해서 장난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인크루트 경영개발연구소가 그 최근에 왜 이렇게 그 높은 경쟁률을 보여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첫째는 공채 그 시작과 추석 전이라는 시즌 이슈가 좀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공채를 기다리던 구직자들이 한꺼번에 좀 집중되면서 하반기 공채 초반의 기업 들의 대거 그 집중됨으로써 경쟁률이 높아진 것 아닌가라고 분석하고요. 예. 연휴 때와 달리 추석 연휴가 지금 9월 중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요 기업들이 하반기 공채 시기로 추석 전으로 잡은 것도 하나의 이제 원인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예. 둘째는 올해 하반기 채용 축소 우려에 대한 집중 효과라고 봅니다. 인크루트가 1,7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3년 하반기 채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예. 불과 36.6%의 그 기업만이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게 채용 축소가 있을 것이다라는 구직자들의 우려 때문에 서둘러 지금 지원에 나선 것들이 높은 경쟁률을 이끄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세 번째는 올해 핫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열린 채용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스펙을 보지 않는다, 서류 전형을 덜 보겠다, 문제 이런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난 그동안 뭐 이런 기업에 난 입사 지원할 수 없을 것이야라고 생각했던 학생들도 지금 대폭 이런 이제 입사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 이런 것 네. 때문에 또 지원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넷째는 뭐 그 무엇보다 지금 이제 한 40만 명 정도가 매년 이제 대학 에서 이제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지금 취업 재수, 삼수, 사수 이런 친구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경쟁이 좀 심화된 것, 뭐 이런 것들도 가장 큰 요인으로 좀 작용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무엇보다 양질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 숫자가 지금 줄었기 때문에요. 그 작은 숫자의 많은 수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경쟁률로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네. 이 하반기 대졸 공채 네. 뭐 채용 이러면 네. 대기업이죠.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를 말씀을 할 때 네. 중소기업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야 한다고 보는데요. 예. 그 시장에 이제 많은 이제 구직자들의 양질의 일자리 이러면 뭐 30대 그룹사, 그렇죠. 대기업, 공사 예. 공기업 뭐 예. 이제 이런 기준의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좀 경쟁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네. 자, 어쨌든 대기업 공채가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하니까 네. 좀 마무리된 기업들도 있습니까? 예, 이미 9월 아까 추석 전에 네. 서류 접수가 마무리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대개는 지금 10월 초에 서류 전형들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월 중순 안에는 대기업의 주요 대기업들의 그 하반기 공채가 마무리되고 아까 언급하신 대로 이제 중견 중소기업의 공채가 이어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보통 하반기 공채가 언제쯤 마무리가 됩니까? 최근에 이제 그 생긴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는 네. 이제 그 대졸 신입 공채 이러면 11월까지는 갔거든요. 아, 예.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기업, 채용 기업 숫자도 좀 작고. 예. 뭐 이러다 보니까 9월에서 10월 정도면 대개 마무리되는 양상을 좀 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9월에서 10월이 마무리, 앞으로 점점 이게 땡겨지나요? 기간이? 기간이 땡겨진다기보다 그 공채에 참여하는 대기업 숫자가 작기 때문에 예, 11월까지 보통 이제 주요 기업에서 앞에 이제 치고 나면은 남은 이제 대기업들이 뒤에 그 따라오고 이런 것 때문에 한 11월, 12월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네. 전년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대개 한 10월 정도 되니까 공채가 이제 대개 정리가 되는 그런 이제 양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취업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네, 이런 이제 현상들을 좀 고려해서 잡아야 될 텐데요. 네. 일단 뭐 이 시간에 몇 차례 이제 말씀드렸던 그 공통적인 사항 중에 하나인데 우선 기업이 필요라는 스펙을 준비해야 됩니다. 인사 담당자하고 구직자가 중요하게 그 생각하는 스펙의 차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네. 인사 담당자는 인턴십과 대외 활동 순으로 필요한 이제 역량이다라고 이제 응답하는 답변에 반면에 구직자들은 자격증 뭐 어학 관련 학습 다 돈 드는 것들이죠. 네.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타겟한 그 기업에 입사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핫 트렌드 중에 하나가 열린 채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열린 채용을 이렇게 좀 활용하시는 전략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펙이 아닌 진짜 능력을 보여줄 기회이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학 점수가 어떻고 자격증이 어떻고 이런 나열식의 보여주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능력, 기업에 팔만한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스토리 전개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것이 사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적성에 맞는 업직종과 그리고 본인이 어울릴 수 있는 기업 문화에 집중 구직하라는 그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만 명이 지원을 했다 그래요. 네. 아까 제가 한 50만 명 정도가 신입 공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 20% 정도가 실제 이제 지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 곳에 지금 포커스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런 데이터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희망하고 들어간 대기업에서 이직하고 싶다는 그 신입의 희망, 이직 희망률을 이제 조사해 봤더니 네. 80% 이상이 이직을 원하고 있다고 응답을 해요. 애써 들어왔는데 왜 나오고 싶은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구직자의 62.4%가 진로 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네. 묻지마 입사 지원, 일단 지원하고 보자. 뭐 이런 것들이 또 경쟁률을 부추기고 이렇게 준비 안 된 이제 입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공률도 낮아지고 뭐 이런 측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꼭 한번 이제 좀 주시하셔서 취업 전략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플랜 B 같은 것은 취직 못하는 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있어야죠. 그러니까 네. 9월, 10월에 이제 주요 대기업의 채용이 끝났는데도 난 대기업에 취업해야 돼.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뽑아줄 사람도 없는데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취업 재수 또 넘어가면 취업 삼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재수와 삼수가 반드시 필요한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대기업이 안 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중견 중소기업을 통해서 요즘 평생 직장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평생 직업의 시대. 이 직업도 몇 번 변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역량을 쌓는 기회로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선호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런 것도 한번 눈 돌려 보시면 남들보다 빠른 취업. 요즘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평균 13개월 정도의 대기 기간이 있다라고 해요. 이 13개월을 기다리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중견 중소기업에 들어와서 경력을 구축할 것인지 판단하시라는 거죠. 자, 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마지막으로 이 주요 기업 공채 소식 좀 전해 주십시오. 네. 그 지금 9월하고 예. 10월에 걸쳐서 이미 그 진행하고 있는 LS한전, CJ시스템즈, 동부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등의 입사지원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월 중에 공채를 예상하는 기업들도 좀 있는데요. 예. 아주그룹, 한국타이어, 유한양행, 한국서브발전, 뭐 네이버, 홈플러스, 한국인상공사 등이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공채 일정은요. 인크루트 등과 같은 취업포털에서 공채 달력 등을 통해서 상세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네. 인크루트의 공채 달력이 매달 이렇게 나옵니까? 사이트에 들어가면? 네. 요즘 뭐 온라인이니까 온라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네네네. 여러분들께서 인크루트 웹사이트에 가셔서 공채 일정 나와 있는 것을 매일 업데이트하시면 취업하시는 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현대가 엔진오일을 만들면 부드럽겠지? 차를 잘 아는 현대가 만들었으니까 완전 잘 나갈 거야. 네, 현대가 만들었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새롭게 출시한 엔진오일, 엑스티어. 엔진오일, 이젠 엑스티어로 바꿔주세요. 대리점 모집은 홈페이지 참조. 현대오일뱅크. 김대리, 내일 아침까지 부탁해. 볼트 에너지. 야근이 맛있다. 아, 과제 3개, 시험 2개. 아, 잠은 다 잤네. 볼트 에너지. 공부가 맛있다. 맛있는 에너지 드링크. 볼트 에너지. 서민들의 꿈은 그다지 크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자신이 어렵다고 돈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 좀 돈 뜯어내십시오라고 원망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 주면서 마치 대단한 것 주는 것처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혜선님, 얼마 전에도 중산층 증세 발표 3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부디 신중한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엄상윤님, 차에서 라디오로 듣다가 놓치면 다시 듣기로 들었는데 예스로 들고 다니면서 들으니 매일 생방송 들을 수 있어 좋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조용필 헬로 공연 티켓은 바로 엄상윤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